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혜원입니다. 어제 여수에서 운전하시면서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막혀 하신 분들 많으셨죠? 평소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던 길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겠죠? 또 여름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런 현상은 도심 곳곳에서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길이 막힐 일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좀 짜증나고 갑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거니까 좀 반가운 마음으로 미덕을 발휘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뭐 위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궁금증. 고공탐방 경남여지도에서 풀어드립니다. 산과 강, 바다가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상남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네 집 앞마당까지 쏙쏙 찾아가보는 고공탐방 경남여지도.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풍경, 앵강만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남해군 이동면 화계마을. 오늘은 그쪽 빛바다에 담긴 사는 이야기. 이거는 뭐예요? 배선대요? 배선재. 아, 배선재? 네. 그게 뭐예요? 아, 배선대네. 옛날부터 정을 대보름에 후제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배선대 재를 모시는 데인데 화려한 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맥이 끊겼다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된 마을 태대로 내려오는 전통 화계 배선대. 비석 옆으로 기러기 모양의 솥대가 있는데 예부터 기러기가 앉아있는 땅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유래가 있다고. 솥대 위에는 까마귀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애군과 모든 이 작기를 갖다가 물리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좋은 소식과 태풍을 막는 이런 좋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멸치가 아주 유명합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이요? 새벽. 삶의 보물을 찾아온 새벽 4시의 앵강만. 아직 세상에 깨어나기 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바다를 향하는 사람들. 삼면이 육지에 둘러싸여 바다가 잔잔하고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앵강만. 6월 말부터 앵강만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멸치를 찾아 달리고 달려. 미리 쳐놓은 정치망 포인트에 도착. 저기요? 오늘 만선 기대해도 될까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의 마음이라 15년째 당기는 그물이지만 매일이 긴장된다는 형일 씨. 어? 어? 빼꼼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멸치 때 싱싱함이 생명인 앵강만 멸치. 빠른 속도로 그물을 당기는 것이 관건. 기운을 듬뿍 머금은 생멸치가 어두운 바다를 환하게 깨워줍니다. 지금 얼마나 잡힌 거예요? 지금? 아, 오늘 많이 잡힌 거죠. 네, 많이 잡힌 거예요? 네, 오늘 많이 잡힌 거예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아, 돈 벌어서 뭐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멸치 이게 손이 많이 가죠. 그물에서 건져올린 멸치는 곧바로 뜨거운 목욕재에 들어가 신선함을 유지. 배에 설치된 특제 솥에 바닷물과 국산 천일염을 넣고 삶는데 멸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특히 속도전을 펼쳐야 품질 좋은 멸치를 얻을 수 있다. 무더위도 막지 못하는 뜨거운 노력. 앵강만 멸치가 최상급인 이유겠죠? 바로 잡으면 바로 이렇게 삶아내는 거예요? 예, 예. 멸치 신선도를 위해서 해다 시설을 해놓고 오라고. 아, 지금 날씨도 바로 안 삶았는데 멸치 그 품질이 떨어지죠, 품질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이거? 멸치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멸치 잡는 게. 멸치 잡히면 힘들어도 이제 잡히니까 좋은데 멸치 안 잡힐 때 더 힘들죠. 가장 보람될 때. 보람될 때, 아, 멸치가 많이 잡히네. 멸치가 많이 잡히면 제일 보람되겠죠.
아무리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와도 1시간 반, 2시간인데 근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새벽 일찍 나오면 애 얼굴 못 보고 나오고 이제 저녁에 또 늦게 끝나면은 애들은 뭐 다 자고 있고. 그렇죠. 뭐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막 지금 같은 이런 경기 안 좋을 때 막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냉방만에서 이제 멸치잡이 하는 분들이 많죠. 진짜 천의 요새 여기 바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바다로 나선 지 6시간 만에 마을이 있는 육지로. 배 한가득 채운 멸치, 만선의 설렘을 안고 돌아가는 길. 축하라도 해주는지 오늘따라 몰려드는 갈매기 떼가 더욱 반갑습니다. 엔강만 멸치는 씨알이 굵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스타 멸치. 대부분 경매를 통해 유명 백화점에서 알아서 모셔간다는데 육지로 돌아온 엔강만 멸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 새벽에 잡힌 멸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화대마을 주민들. 짜잔! 이것이 바로 엔강만 멸치의 친환경 포인트, 자연건조. 멸치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분류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면서 뭉치를 풀고 있는 거예요. 뭉치지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마를 때 건조 과정에서 골고루 안 마르기 때문에 골고루 마르기 위해서 잘 마르겠고 크기가 이건 염포를 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염포, 소금물에 삶은 멸치를 최대로 건조하는 거래요. 뭐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많이 잡혀요. 오늘은 또 많이 잡히는 편이에요, 오늘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많이 기분 잡히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하기 마을 멸치는 뭐 싱싱한 게 제일 첫째들이 싱싱한 게. 하루 만에 배 타고 15분 거리에서 바로 거기서 염포를 하니까 진짜 싱싱한 게. 방금에도 오면서 다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막 여기서 잡은 거냐고 그래서 내가 15분 거리에서 잡는다고. 엔강만이란 게, 엔강이란 게 이제 깨꼬리 울음소리? 몰라,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뒤로는 이제 산이 저렇게 딱 가로막아주고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툭 트여 있고 여기가 바로 명당이죠. 그리고 이제 고기가 산란하기가 참 좋고 우선 물이 깨끗하고 청정해요. 이거 보기가 좋아야 맛이 좋듯이. 네, 멸치도 이제 색깔이나 이 모양이나 생김새나 이쁘게 나오려면 기초 골고루 멸치도 널고 삶을 때도 이제 정성들여 삶고 잡을 때도 또 정성들여 잡고 그래야 이제 멸치가 좋은 멸치 나오겠죠. 이 날씨도 좋아지고 멸치도 많이 나고 멀리서 와갖고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이야, 오늘 유명인사 됐네. 예. 뭐 텔레비도 나오고 하면 유명인사 되는 게지. 아이고, 우리 화개멸치 많이 사랑해주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화개멸치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좋아요, 멸치가? 네! 아이, 좋습니다. 예, 좋아요! 화개멸치 짱! 짱짱짱, 짱짱!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정성으로 지키고 깨끗한 자연이 내어주는 맛있는 선물을 뜨거운 노력으로 일궈내는 남해군 화개마을. 그 마지막 이야기. 고공탐방 경남 여지도. 다음 시간 경남의 하늘을 더욱 힘차게 날아갑니다. 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마을의 지형은 물론이고요. 그 마을의 문화와 역사까지 하늘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해 화개마을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땅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 바로 드론입니다. 요즘에는 취미생활에서부터 산업용까지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고마운 드론을 만나볼까 합니다. 경포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드론의 활약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름에 뭐니뭐니 해도 바다가 최고죠. 저도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정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올해 경포 해변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함인지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찾아 경포 해변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피서객 맞이에 들어간 경포 해변.
흐르는 동해 바다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말끔하게 씻어줍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피서를 왔나봐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이 경포 해변에 찾아온 거예요? 물이 너무 맑은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지금 어때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물도 좋고 좋아요. 그냥 경포라서. 물 맑고 역시 바다면 경포대죠. 네, 올해 경포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함 바로 드론 인명 구조대인데요. 드론으로 인명을 구조한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주축이거든요. 올여름 경포해변에서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드론 인명구조대. 요즘 드론이 우리 실생활 속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경포해변에 떴다는 말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사람을 구조한다는 그 드론인가 봐요. 예, 인명구조 드론입니다. 네, 제가 경포대에 이 드론 인명구조대가 떴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드론 인명구조대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드론 한 대로 감시 감찰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15분에 한 번씩 감시 감찰을 하고 익수자가 발생이 되면 그 위치를 컨트롤타워에서 위치를 전송을 받아 이 큰 드론이 출동하게 되는 체계입니다. 경포해변은 최근 몇 년 동안 사고 없는 안전해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안전하고 즐거운 해변을 만들기 위해 이번엔 드론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발견하기 힘든 부분까지 드론이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지켜보고요. 피서객들에게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강릉시에서 이걸 시범 운영하게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포 해변은 1.8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명구조요원 68명이 투입됐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긴 해안선의 안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드론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 짧은 기간 내 익수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크기가요, 일단 한 키는 제 허리 정도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를 안아도 다 안 안길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쓰인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우주선 같기도 해요. 근데 저 옆에 또 다른 드론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 옆에 있는 인명구조 드론이랑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 어떤 건가요? 약간 정찰하고 이제 감시용으로 이제 개발된 드론이고요. 이제 V100이라고 합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정찰이 관련 그 은밀성이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약간 스텔스성을 이제 그 차용해서 외장을 이제 디자인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날아다니며 익수자를 탐색하고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니터링해서 이제 센터로 영상이라든지 이제 관련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부착돼 있는 스피커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해수욕장 방문객 분들에게 안전 관련된 이제 방송도 해주고. 드론을 활용한 인명 구조가 시작되면서 보다 입체적이고 신속한 구조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조 요원과 드론 사이의 호흡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의 훈련이 계속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까요? 먼저 해양 상황 감시용 드론이 정찰을 하다가 익수자를 발견하면 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립니다. 그럼 신속하게 인명 구조용 드론 출동. 익수자에게 날아가 튜브를 투하해 안전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엔 구조 요원들이 출동해 익수자를 물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신속 정확한 구조 작전 정말 믿음직스럽죠? 지금 드론 인명 구조하는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일단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는 것에 약간 좀 중요하게 역할을 작용할 것 같아가지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드론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드론 처음 봐요. 저렇게 큰 드론은 처음 봐요. 찍는, 그 카메라로 찍는 드론은 사진 찍는 거 많이 봤는데 인명 구조용은 좀 크네요. 네, 물놀이 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훨씬 안심이 돼요. 누가 더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라이프가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인원으로 구해주는 건데 이거는 기계로 뭐 TV 같은 던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고 도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빠르기도 하고. 경포 바다를 누비며 안전한 해변 만들기에 나선 드론 구조대. 이뿐만 아니라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숨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변 위에 즐겁고 여유로운 사람들과 달리 구조 전망대엔 언제나 긴장감이 서려있죠. 이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세. 물놀이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적절한 휴식 등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해서 휴가철엔 좋은 추억만 남겨야겠죠. 올해는 경포 해변에서 이제 인명구조하시는 안전요원분들과 더불어서 드론이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떠세요? 이제 선진국에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맨손 구조법이라는 구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다가 장비를 동원한 장비 구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입수객이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청년을 구할 때 그 청년이 저를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구조원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드론은 이제 먼저 구조 튜브를 먼저 띄워줌으로 인해서 그 입수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조원들이 못 보는 사이에서도 항공에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전체 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수자 입장에서는 구조될 확률이 좀 더 편안하게 구조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맑고 푸르른 동해 바다, 더위를 식혀주는 싱그러운 바람,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경포 해변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있는데요. 경포 해변을 이용하는 꿀팁, 다양한 편의시설을 알려드릴게요. 강릉 새마을분녀회에선 해변 운영 기간 동안 얼음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여름 무더위엔 시원한 물 한 잔만큼 달콤한 게 없죠. 네, 경포 해변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물이 너무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왔는데 쾌적한 환경과 또 해변 관리도 잘 돼 있고 너무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해송 아래 바다 도서관이 그 주인공이죠.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도서 대출도 가능한데요. 시원한 소나무 그늘 아래서 즐기는 독서의 시간. 물놀이가 끝난 후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여기 경포 해변에는요. 작은 도서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소나무 숲속 아니거든요. 일단 시원하고 소량도 나고 또 여기 고개를 돌리며 바다까지 보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뭔가 즐길 만한 것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올여름 경포해변은 더 즐겁습니다. 피서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안전하고 즐거움 가득한 경포 해변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여름 추억 만들어 보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위쪽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땡볕더위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드리워졌던 방문은 현재 완전히 걷힌 상태고요. 오후 들면서 구름 많이 낀 하늘 모습 보이겠습니다. 오후 시간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센스 발휘해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번엔 한적한 숲속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웬 산책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도심과 숲속의 온도차는 무려 10도 이상 날 정도로 한여름의 숲은 에어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갈 자연 에어컨은 바로 대전 보문산입니다. 행복한 숲속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걸어가면 온몸을 감싸고 도는 상쾌한 바람과 향긋한 자연의 내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벗어나 진한 초록을 만날 수 있는 길. 고단한 일상에 잠시 휴식과 위로가 되는 여행. 보문산으로
리나와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의 명산 보문산. 옛날에는 보물이 묻혀있는 산이라 해서 보물산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고마운 산입니다. 오늘은 리나가 보문산의 새로운 보물을 찾아 나섰는데요. 얼마 전 이곳에 행복 숲길이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더위를 씻고 출발. 아니, 산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시원하고, 그렇죠? 시원하고 되게 기분이 네. 좋아요, 정말. 여름에는 정말 습도 너무 시원하고 달렸기인데 모처럼 보문산에 오셨으니까 제가 더 시원하고 마음까지 확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안내해드릴 거예요. 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네, 덕방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와. 보문산과 대전의 명소를 아우르는 둘레길. 행복 숲길의 시작은 야트막한 계단을 10분 정도 오르며 시작됩니다. 이게 다 대전이야, 이게? 다 대전이에요. 와, 아니, 처음부터 다 보이네요. 지금부터 대전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도심의 높고 낮은 건물과 초록빛 능선이 연출하는 파노라마. 파란 하늘과 흰 구름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제 여기를 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딱 오면 시야도 그렇지만 막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관 자체가 너무 좋고 우리가 또 대전 시내에 살고 있으니 우리 집은 어디쯤 숨어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 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네. 나무, 저기 집들이 큰 거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산으로 다 둘려있네요, 대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분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개족산이고 우리 오른쪽에 돌아가면 아마 식장산이 보일 거예요. 대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보문산 행복숲길. 이곳은 대사동에서 무수동까지 12개 마을을 잇는 22km의 순환형 임도인데요. 대전 8경 중 2경에 속하는 기준의 둘레길과 원래 산림관리를 위해 만들었던 좁은 임도를 걷기 길로 단장했습니다. 커다란 표지석을 지나 길동무와 함께 오솔길로 접어들었는데요. 풀벌레 소리가 기분 좋은 노래처럼 반겨주는 초입. 아직 나무가 우거지지 않았지만 이따금씩 불어오는 산바람에 걷기 좋은 길입니다. 울퉁불퉁 자연스러운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재미를 만날 수 있는데요. 리나 씨, 혹시 이 앞에 있는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와, 되게 특이하다. 특이하죠? 무슨 나무죠? 잎도 되게 크고. 그렇죠. 이게 오동나무라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집안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오동나무를 뜰 안에 심었대요. 왜냐면 이 나무는 쑥쑥 잘 크는 나무라서 이 나무가 15년, 17년쯤 되면 장롱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크는 거예요. 쑥!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뜰 안에 심었다는 바로 그 나무가 이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만 보아도 춤을 춘다지만 걷기 길은 서두르지 않아야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여름의 한가운데 도심에서의 더위는 피하고 싶지만 숲속에선 그것마저도 즐거움인데요. 리나도 한적한 산길을 걸으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풀리는 길이라서 꽃기도 변하고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연 소리가 이만큼 매미 소리가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혹시 힘들어하시거나 그래도 명칭이 행복숲길인데 행복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자연만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래요? 진짜요. 초입부터 4.7km에 이르는 어울림 구간은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자연과의 어울림을 체험하는 코스인데요. 보문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숲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원한 바람이 리나를 마중나왔네요. 시원하죠, 리나 씨? 여기가 지금 다 밤나무 숲이에요. 여기 다 위에가 밤나무인데 여기 밑에 지금 바위 있잖아요. 네. 우리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요. 밤 색깔이요. 자, 깔고. 좋다. 너무 좋다. 좋아요?
아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까 흘렸던 담들이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네. 가벼워요 지금. 저희가 쭉 걸어오면서 땀도 많이 냈고 그리고 걸으면서 쭉 많이 봤던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리나 씨? 초록색? 초록색이었죠. 네. 초록색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된대요. 산림욕으로 일상의 찌든 몸을 깨끗이 씻어봅니다. 생명의 기운이 모여있는 숲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 이보다 편안한 휴식이 또 없는데요. 초록의 치유에 몸과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산속의 맑은 공기로 충전했다면 이번엔 산중에 울려퍼지는 선율로 기분 전환을 할 시간입니다. 보문산 숲속 공연장에서는 춤과 음악이 있는 풍경을 주제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연을 무대로 오페라, 퓨전, 국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공연. 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다렸던 무대가 펼쳐집니다. 와, 아니 산으로 왔다가 이렇게 공연을 만났는데요. 와, 정말 야외에서 이런 공연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을 맞으면서 듣는 소리가 반갑고 듣기는 너무 좋고 마음이 정말 힐링 되더라고요. 앵콜! 앵콜! 우! 자연을 벗삼아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 보문산 숲속의 음악회는 모든 공연이 무료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도 좋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낮에는 둘레길에서 걷기의 즐거움을, 또 밤에는 공연을 보며 분위기 있는 마무리를 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아, 여러분들도 힘든 일, 그리고 지친 몸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보물상을 오셔서 자연이 주는 차가운 곡을 이곳에서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행복한 걷기 여행을 떠나보시죠. 맑은 공기와 푸른 숲, 그 속에서 자연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보문산 행복 숲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젓한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와, 행복 숲길. 이름부터 풍경까지 참 매력적인 숲길이네요. 여러분도 덥다고 에어컨만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숲을 찾으셔가지고요. 몸의 온도는 낮추고 마음의 온도는 높여보는 거 어떨까요? 자, 이번엔 충북 괴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들은 덥다고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는데 더위와 씨름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불과의 씨름을 천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괴산 대장장이 부자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공장에서 뚝딱하고 찍어내는 건 절대 흉내도 내지 못할 장인의 땀과 정성이 배어있는 진짜 작품들. 여기 뜨거운 불 앞에서 쇠를 녹여 두들기고 담그기 수십 년, 줄잡아 한 시간을 꼬박 매달려야 겨우 홍이 한 자루를 만들어내면서도 평생 대장간을 지켜온 덕에 자신의 이름 앞에 명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아버지와 시작! 그런 그의 정직한 인생에 화려한 빛을 더해주고 싶다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대장장이를 선택한 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중국 괴산군 칠성면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대장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대장장이 부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은 어떤 사연으로 3대째 대장간을 지켜오는 걸까요? 집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거 이제 대장간을 하시니까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따라서 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만 해도 동네마다 대장간이 하나씩은 있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자연스레 선택한 일이었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 아들이 대장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나는 말렸었는데 또 뭐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하면은 갑이니까 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거예요.
자신의 뒤를 이어 대장장이가 되겠다는 아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대견한 마음이 컸던 아버지. 평생을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이제 먼저 하는 과정이 저 선배 뽑는 과정이에요. 네? 선배. 선배? 예. 선배가 뭐예요? 선배 이제 이게 이거 대장장으로 그 선배라고 하는 게 바로 나무자루에 이제 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대장장의 기술이란 게 온도 몇 도, 망치질 몇 번 등 간단 명료한 문장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1000도가 넘는 불구덩이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두들겨 모양을 내는 일. 대장장의 일 중 가장 힘들고 중요하다는 망치질은 아직까지 아들에게 무리랍니다. 그거는 작업을 혼자 하는 거고 저는 보통 아버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를 저는 연마라든지 후처리 이런 걸 보통 하거든요. 아버님만큼 적어도 그래도 대장간 한다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하려면 한 7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쇠를 깎는 도구, 연마기를 이용해 칼이나 연장의 날을 가는 작업 정도는 아들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다는데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막상 시작해보니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 그도 그럴 것이 대장장의 기술이란 오랜 경험으로 빚은 장인의 감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하루아침에 기술을 연마하기란 힘든 일이겠죠. 결국 아버지가 시범을 보입니다. 거침없으면서도 섬세한 손길로 호미를 다루는 솜씨. 과히 명인이라 불릴 만한데요. 그런 아버지는 아들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무래도 조금 좀 안 좋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요거 보면 요 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내가 가는 건 빳듯하잖아요. 뭐 차이가 좀 나죠?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야를 틀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버님으로서 경력이 50년이 넘으셨는데 이걸 꼴랑 뭐 1, 2년 한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아직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죠. 똑같아 보이는 쇠도 특성이 천차만별이고 불도 나무의 상태와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다른데다 기껏 불 조절해서 쇠를 녹여 망치질을 잘했어도 담금질을 잘못하면 쇠가 뭉개지고 부러지길 다반사. 쇠를 단련하는 담금질 역시 장인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아, 요게 이제 강도를 보는 거니까 쇠가 이제 물에 안 들어가면은 물에 들어가면 이제 야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잘 맞춰야지 낫이 이제 잘 넘고 이도 안 빠지고 너무 세게 담그면은 이가 빠지고 또 조금 덜 담그면 이게 말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이고. 나무를 골라 불을 피워 불 조절을 하고 쇠를 달궈 망치질과 담금질을 반복해 하나의 연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느 한 과정 쉬운 게 없는 대장간 일. 그만큼 힘들지만 보람된 작업이겠죠. 해남 가니까 이 내가 만든 거 도끼가 있더라고요. 식당에. 근데 모르는 척 하고 이제 그걸 물어봐서 이게 제품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 중국산보다 좋고 원래 값은 비싸도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들을 땐 참 좋더라고요, 나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면 하루 수백, 수천 개도 만들 수 있는 물건이지만 장인의 솜씨로 빚어내면 나시며 호미, 도끼와 칼도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뭐 해놓은 거죠? 물건 사러 왔던 손님들, 진열해놓은 연장이며 농사 도구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 구경하기 바쁜데요. 어때요? 명인의 작품들 마음에 드세요? 글쎄, 이거는 무엇에 쓰는 연장인가? 나무껍데기 피는 거. 응? 필피칼, 나무껍데기 피는 거. 나무껍데기 피는 거. 이게 이제 큰 거는 이거만 해. 아, 맞다. 나무껍데기 피는 거. 아,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그런 종류고. 아~ 예전에 못 살을 때, 제주에서 나무 시커먼 막 쫓아가가지고. 아, 이거 이제. 아. 시장에서 사는 거는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게 오래 쓰고 잘 들어요. 오전 내 아버지를 도와 대장간 일을 하고 오후 시간. 아들은 대장간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 간이 화덕을 들고 인근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가업을 이어 대장장이가 되겠다 했지만 대장일만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아들은 새로운 비책을 연구해낸 거죠. 또 재밌어요.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또 이게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 와서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것도 많이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대장간 체험 인기도 좋습니다. 대장간이 뭐 하는 데일까? 망치질 또? 때로 뭐 만드는데? 아, 그치? 잘 봐. 이 앞에 망치가 있잖아, 그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리듬감 있게 알겠지? 한 번 더 시작해봐. 시작! 준비하고 시작! 화덕에 달군 새를 망치질하는 작업. 대장간을 구경조차 못해본 아이들에겐 신기하기만 한 체험이네요. 됐어. 아, 저도 대장간 체험은 처음 보는 건데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둘, 하나, 둘. 대장장의 아버지가 고집과 열정으로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 왔다면 대장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일궈놓은 땅에서 결실을 이루고자 문화와 체험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둘, 하나, 둘. 아우, 모양 잘 나온다 이제. 하나. 앞으로 꿈은 대장간을 더 발전시켜서 전국에서 대장간 하면은 저나 저희 아버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앞에서 평생을 바쳐온 아버지와 그런 그의 열정을 이어받은 아들. 부자가 살아온 시대는 변하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었지만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과 노력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꼭 닮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장장이를 꿈꾸는 정성환, 정민수 부자를 응원합니다. 와, 대장장이도 명인이 있었네요. 요즘 힘든 일이라면 손살에 부딪히는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업을 이어가는 그 노력도 앞으로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옥상인데요. 요즘 이 옥상이 무한 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옥상의 이유 있는 변신 확인해 보시죠. 햇살 좋은 날 하늘을 보기 위해 올라간 옥상. Let's dance. 그런데 밑을 내려다보니 또 보이는 옥상들. 복사를 해놓은 듯 다 똑같은 모습인데요. 이리 둘러봐고 저리 둘러봐도 다 똑같은 옥상. 뭔가 어디 특별한 옥상 어디 없을까요? 옥상이 색다르고 무한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공간의 재해석, 옥상의 무한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옥상. 신나게 올라갔더니 목욕? 아니, 옥상에서 목욕, 저번 옥상에서 목욕을 하라고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옥상에서 목욕을 해? 차라리 배를 태워. 배를. 아무리 옥상의 변신이라지만 목욕이라니요. 의심을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여기저기 살펴보니 이곳이 목욕하는 곳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오, 욕조도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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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욕하러 왔는데요. 아, 저희는 목욕하는 곳이 아닌데. 그럼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저희는 조교를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조교를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니 어우, 저기 조교탕도 보이네요. 옥상에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교를 하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네. 건물에 올라오실 때 힘들게 올라오시잖아요. 그런데 올라왔었을 때는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네. 네, 가장 힘들 수도 있는 발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저희는 조교를 만들었어요.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네. 조교 이제 발이 좀 필요하니까 조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입욕제 먼저 골라주시면 돼요. 입욕제요? 네. 레몬이랑 라벤더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요거 요 레몬으로 네. 조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입욕제를 고르고 나면 옥상으로 나가서 자리를 배정받고 본격적으로 조교를 시작하는데요. 발을 넣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몸까지 스르륵 전해지더라고요.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담궈야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조교는 총 20분 정도 하시고요. 중간에 10분 정도 있다가 리필을 뜨거운 물로 다시 한 번 더 해드려요. 꼼지락꼼지락. 많은 분들이 옥상에 조교를 즐기러 오셨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저는 이 음료
과일 시킨 적 없는데요. 저희 조교카지면 음료랑 디저트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몸이 후끈해지면서 땀이 나거든요. 이때 입으로 들어오는 음료와 과일은 또 차가워서 땀이 저절로 식으면서 아유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이 좋은 곳에 누가 오나 봤더니 네, 커플들이 이렇게 오네요. 그렇게 제 주위에 남녀 커플만 있더니 드디어 여여 커플을 찾았어요.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을 때 이게 조격을 하고 있잖아요. 오, 느낌 어땠어요? SNS에서 말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너무 남포동 좀 번잡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좀 휴양을 느낀다는 느낌이랄까? 피로도 좀 풀리고요. 친구 여기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와봤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조교기 끝나면 음료는요, 이 공간에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드실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옥상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옥상하면 식물 키우는 로망 다들 있으시죠? 그 로망을 채워줄 꽃집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옥상에 이렇게 가게를 여셨네요. 옥상이라는 의미는 그냥 힐링이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고요. 따뜻하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옥상의 변신이었습니다. 정말 좋죠? 커다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옥상을 찾았는데요. 15층. 15층입니다. 우와! 와, 진짜 옥상이네? 어머, 깜짝이야. 옥상의 변신은 내 손에서 시작된다. 오신욱 대표님.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옥상, 어떤 곳인가 살펴봤더니 세상에, 이곳은요, 한 건축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야, 제가 그냥 일반 오피스텔 옥상인 줄 알고 딱 올라왔더니 새로운 공간이 펼쳐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원래 이제 사실 옥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능력이 안 될 때 사실은 아주 옥상 내가 쓸 수 있으면 저기에 뭔가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옥상에다가 제 작업 공간을 만들게 됐던 거죠. 이 사무소는요, 옥상의 묘미를 제대로 살려줬습니다. 오! 옥상의 묘미! 그렇죠. 이제 옥상. 야, 네! 여기가 15층 옥상이니까. 와, 확실히 15층 저희 꼭대기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싹 다 내려다 보이네요. 기분이 아주 시원해지죠, 여기 있으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아래를 내려다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옥상보다 더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목적에 맞도록 옥상을 변신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요즘 아주 예쁜 화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뭐 한 7개, 8개 이렇게 놓아서 각종 텃밭처럼 만드는 게 건물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에도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뭐 어닝 같은 것들을 벽에 설치해가지고 비도 조금 피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늘도 만들면서 그 밑에 벤치 하나만 놓으면 이렇게 거기서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옥상의 변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과 이 공간을 누리고 싶어서 전시회도 함께 열고 있는데요.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회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야, 여러분 보셨나요? 진짜 작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예사롭지 않은 작품을 만드신 분이시죠? 예. 옥상에 전시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좀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열리는 전시라 그런지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전시 때 둘러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집을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살짝 정원 같은 것도 꾸미고 이런 작품들도 이렇게 조형물 놔두고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옥상에서 이렇게
꾸미고 사는 게 제 꿈이죠. 아 진짜 옥상은 옥상이. 아 힘들어. 우상. 아. 오. 오. 환상적인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세 번째 옥상. 저 멀리 해운대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야 정말 좋죠. 역시 옥상은 옥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진짜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지금은 이제 회색톤의 이런 참 파란 바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저희 이쪽에 있는 전부 다 마천루들의 불빛이 네. 다 들어오니까 사실은 저희는 조명을 따로 쓰지 않아도 우와. 저쪽 대자분들의 조명으로 저희가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과 그리고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옥상의 매력이죠. 여러분 제 말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진짜 이곳에 오면요 이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이렇게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어? 어? 아니 무슨 냄새지? 아름다운 풍경마저 뒷전으로 만들어버리는 냄새의 정체는 과연? 오늘이 대박! 우와 고기 보여! 바로 바비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와 고기를 지금 오 굉장히 많이 굽고 계시네요. 이 뭐예요? 바베큐예요? 네, 저희 가게 메뉴인 통삼겹입니다. 통삼겹 바베큐. 네네. 네, 저희 가게는 루프탑으로 네. 바다를 볼 수 있고 야외에서 이제 불을 지필 수 있어서 저희가 참나무 장작으로 꽂고 있거든요. 오. 사방이 탁 트인 이곳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니 마치 캠핑 와서 고기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옥상에서 먹는 고기 맛이 궁금해요. 아, 옥상에서 먹으면 경치로 이렇게 또 밥을 먹고 들어가니까 경치랑 같이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야. 그 맛있는 고기 저도 먹어봐야겠죠? 제 앞으로 한상 가득 차려진 이 바베큐. 슥슥 썰어서 한 입. 어, 맛이 어떠냐면요. 맛있어, 맛있어. 이게 불 속에서 통째로 구워졌잖아요. 불맛도 나는데 고기의 향이 더 진하게 나요.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아 진짜 이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 뒤에는 바다를 딱 배경을 딱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남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변신한 옥상 어떻게 보셨나요? 색다른 경치와 시원한 하늘이 함께하는 공간. 옥상의 무한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떠세요? 와, 쉬는 공간이자 전시장, 레스토랑까지 하늘과 맞닿은 옥상의 매력을 200% 느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면 우리 지역 여수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한번 벤치마킹 해봐도 좋겠죠?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인문학으로 세상에 희망을 그리다 나를 위로하는 인문학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여수 북카페 드립티에서 나를 위로하는 인문학 강좌를 엽니다. 숙명여대의 김은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강좌는 시인 윤동주와 함께라는 주제로 윤동주와 백석에 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엘시스테마로 알려진 여수 열린챔버 오케스트라의 2016 섬마을 연주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안도 동고지 명품마을에서 열립니다. 흰물결 넘실 춤추는 바다로 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동고지 명품마을의 어가식당 야외 무대를 배경으로 오케스트라 단원 20명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오케스트라의 멋진 공연도 보고 섬에서의 여유도 즐기는 찾아가는 섬 음악회 함께 해보는 거 어떨까요?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